아이고, 코코야, 잠깐만. 코코야, 안녕하세요. 어리버리 농부 청계 아빠입니다. 저희 코코를 또 조로를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일단 여기서 시작을 했는데, 아, 그것 또 다른 이유도 있어요. 지금 여기 뒤뜰 닭장, 종계 닭장인데, 얼마 전에 그, 저기, 새끼들이, 코코야, 좀만 기다려봐. 이것만 설명하고 갈게. 저기 7마리 새끼들이 태어났었잖아요. 병아리들이 태어났는데, 삐졌어. 좀만 기다리면 돼, 좀만. 그 저기 병아리들이 태어났는데, 그 닭장에 비해서 안에 있는 닭 개체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합사를 해도 잘 지켜내겠거니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래도 근데 암탉 서열이 좀 낮은 애였나 봐요. 병아리들을 지키지 못하고 저희 다른 암탉들이라든가 이렇게 닭들이 좀 공격을 해가지고 두 마리가 좀 많이 아픈 상태고, 일단 어쩔 수 없이 지금 집안으로 지금 분리를 시켜뒀어요. 분리를 시켜뒀고, 코코 이제 널 비춰줄게. 분리를 시켜둔 상태고, 일단은 코코랑 같이 농장을 갔다가, 가기 전에 오늘 CCTV 설치를 좀 해야 돼가지고 거기 갔다가 좀, 근데 또 오늘도 많이 늦을 것 같아요. 다녀오면은 애들이 좀 회복이 돼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초이사료랑 물이랑 이렇게 좀 챙겨놨거든요. 챙겨놓고 해놨으니까, 초이사료랑 물이랑 좀 이렇게 챙겨놓고 해놨으니까 일단 다녀와서 한번 상태를 관찰해 보도록 할게요. 그 아무래도 맞아요. 제 원래 주인은 그 암탉 혼자서 이렇게 그 포란을 하고 나면, 포란을 하고 나면, 코코야, 뽀뽀뽀뽀뽀뽀뽀뽀. 그 포란을 하고 나면 그 저기 육출을 개인 혼자서 이렇게 하는 거를 그 주인데, 그래도 저기가 좀 넓다 보니까 그걸 좀 간과하고 같이 육아를 시켰는데, 칸막이 안 하고 육아를 시켰던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좀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부분을 앞으로는 계속 지켜나가야 될 것 같아요. 혹시라도 제 주변에도 그 사장님들이 같이 그거 했다가 그 병아리가 한 뭐 네 마리가 죽는다든가 뭐 두 마리가 죽는다든가 치여가지고 그런 사고가 있었고, 어제도 암탉 두 마리를 같이 합사를 시켰던 곳에서 지금 병아리 한 마리가 그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 죽을 뻔했어요. 죽을 뻔했고 다리를 쫄룩쫄룩 거려가지고, 일단 좀 괴롭힘 당하는 암탉이랑 그 다친 병아리랑 이렇게 분리를 해 놓은 상태인데, 이따가 농장 가서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뵐게요. 가면서 코코 차 타는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3분만 내면은 차를 탑니다. 그렇죠. 갈까? 코코, 들어가고 싶어? 앉아. 코코 앉아. 자, 앉는 거 한번 보여주면은 차 문 열어줄게. 그렇지. 자, 코코 손. 아이고, 하이파이 하이파이 하이파이. 오케이, 이렇게. 얼마 전에 엎드려도 배웠잖아, 코코야. 엎드려 한번 해줘, 엎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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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바닥이 너무 뜨거워서 엎드려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엎드려 잘해요, 오늘. 이거 아직까지는 배운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잘 들어가죠.
곳곳 없지요. 여관 틀었니다. 가시다. 지금 많이 더워하네요. 곳곳 틀어놨으니까 금방 괜찮아질 거고. 농장 가서 다시 여러분 쉬도록 할게요. 자, 돈 벌고 왔습니다. 설치하고 돈 벌었어요. 그리고 그 사장님 댁에 계집이 하나 있어서 그것도 하나 선물로 받았습니다. 코코 집으로 오세요. 사진을 찍었어야 되는데 계집 코코야 네 집 생길 거야. 내가 집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불편했거든요. 그 사장님 사모님이 거기 집에 예전에 개를 키우시다가 지금은 안 키우시는데 대신에 CCTV를 가셨죠. 그래가지고 그 저기 개집이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사장님께 혹시 개집 안 쓰시면은 좀 사장님 사모님께 개집 안 쓰시면 제가 가져가도 괜찮냐고 말씀드렸거든요. 흔쾌히 가져가면 앞으로 그 CCTV 관련해가지고 제가 서비스 제대로 해주려고 그러고 지금 가져온 제품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나중에 보면 깜짝 놀랐어요. 이제 호텔 갔습니다. 이제 샌드위치 판넬로 만들어져가지고 사진을 찍는 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은 그 계집 영상으로 블로그를 찍을 것 같습니다. 자, 이따가 농장 가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코코야. 하던 거 마저 해. 이 땅 파고 있었잖아 저거. 아, 카메라 들고 오니까 또 안 하네. 멀리서 해야지. 코코야, 아까 하던 거 해봐. 아까 하던 거 해봐. 코코 땅 파는 스킬 습득했잖아. 땅 파자, 같이 땅을 파자. 같이 파자. 저 땅 파 하던 거 해. 코코 땅 잘 파잖아. 자. 어? 땅 안 파? 다른 거 해볼까 그럼? 저번에 배웠던 거? 코코야, 이리 와. 벌써 엎드리면 어떡해? 아직 엎드리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어? 코코야. 일어나. 그렇지. 아우. 자, 코코야. 자, 손. 아, 너무 가까이 붙지 마. 카메라 찍기가 힘들어. 어? 코코야 앉아. 아유, 잘한다 코코. 손 오케이. 엎드려 코코. 엎드려 했었잖아. 엎드려. 아이고, 잘한다. 자, 우리 한 번 더 해보자. 이렇게 일어났어. 그래, 어깨 치면 일어납니다 우리 코코는. 자, 다시 코코 다른 데 가지 말고 집중. 코 앉아. 오케이, 잘한다. 손. 아이고. 자, 그냥 엎드려. 금방 있잖아. 엎드려. 그래, 그렇지.
엎드려를 처음에 손 배울 때랑 비슷한 습득 정도로 가지고 있어요. 생각을 좀 해요, 아직. 근데 신기한 거 엎드려를 한 번에 배웠어요. 뒹굴어도 배우면 참 좋을 텐데 뒹굴어까지는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뒹구는 거는 몸이 지저분해져요. 자, 우리 코코 엎드려를 습득했습니다. 다음엔 뭘 가르쳐주지? 아까 땅 파기 잘하던데 열심히 땅을 파가지고 저기다 흙 넣어주는 거를 시켜봐야 되겠어요, 다음에. 네, 저번에 제가 여기 열심히 땅을 파고 있었는데 그거 보고 따라하는 건지 괜히 좀 손님 온다. 그쵸? 야, 괴롭히지 마. 너네 다 분리시킨다, 그럼. 문제는 분리시킬 데가 없는데. 지금 얘들은 그래도 병아리들이 많이 커가지고 괜찮은데, 이거 자꾸 이런 식이면은 곤란한데.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꼴이 되거든요, 지금. 공간이 좀 좁아서 그런데, 저 안쪽에 쟤 왜 저래. 병아리도 괴롭히고, 암탉도 괴롭히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이고, 미안. 야, 괜찮아? 병아리들 건강 상태는 괜찮은 것 같은데, 암탉들을 좀 분리를 시켜야 될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문제가 좀 있는데, 얘들이 이제 거의 3주가 됐기 때문에 여기 따로 놔둬도 충분히 날씨도 따뜻하고 해서 괜찮을 것 같아요. 암탉의 관리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암탉들을 다 분리를 시키도록 할게요, 얘들은. 더 추가되네. 한 마리만 놔둬야 되겠어. 지 어미가 없는데도 다른 어미를 자기 어미를, 잠깐만. 쓰지 마. 안 되겠는데. 그래도 안 되나. 잠깐만, 기다려봐. 결정을 해야 돼. 둘 중에 한 마리는 나와야 돼, 지금. 둘 중에 한 마리는 나와야 돼. 미안. 둘 중에 한 마리는 나와야 돼. 좀 지켜보자. 그나마 제가 좀 나을 듯 싶어요, 지금. 17마리를 그래도 제가 건사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원래 여기 두 마리가 있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좀 칸이 좀 좁아서 그런 것도 있고, 지금 그 여기 어미 두 마리가 지금 좀 싸웠었던 것 같아요. 저 없는 사이에 어제 연락이 왔는데 어머니가 두 마리가 싸우다가 병아리 한 마리가 다쳤다고 다리 하나를 절뚝절뚝 거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병아리랑 그 어미 같은 경우에는 옆에 지금 따로 분리를 해놓은 상태고요. 여기는 지금 11마리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고,
일단은 아직까지 쩔뚝쩔뚝거려요. 나을 수 있을지 좀 걱정인데 다리는 부러진 것 같지는 않고 어디 좀 타박상이 좀 있어가지고 통증 때문에 쩔뚝거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한 또 트라우마가 생기면은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나 동물이나 비슷한 게 아팠던 자리가 좀 놀래거나 그러면 정신적으로도 이렇게 장시간 쩔뚝거릴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하여튼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뒤뜰닭장에 그 7마리 지금 태어나는 것 중에 2마리가 지금 그래요. 잘 걷지를 못해요. 지금 2마리가 집에 있다가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은데 하여튼 들어가서 한번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코가 난리도 아니네요. 잠깐 새끼 한 번만 보여줘. 잠깐만 일어나봐. 새끼를 품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놔두도록 할게요. 물을 좀 먹어야 될 텐데 새끼가. 얘들은 마찬가지 잘 지내고 있고요. 분양 나갈 아이들이다 보니까 더 특별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좀 건강하게 지내고 있고 앞으로는 두 마리를 같이 합사를 시키는 걸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좁은 공간에서는 합사를 안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에는 좀 잘 지내다가 요즘 들어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보시면은 그 지금 자리마다 다 들어가 있어요. 저기도 지금 보면 지금 총 한 4마리가 지금 포란을 또 시작을 했어요. 날씨 더운데 이 중에 한 마리 정도를 지금 제가 오늘 일하면서 받아온 꽁알이 좀 있는데 꽁알을 품겨 보려고 해요. 꽁을 한번 뭐 키우다가 놓칠 수도 있고 근데 꽁에 대한 경험이 없다 보니까 꽁 부화일수도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이따가 찾아봐야 돼요. 일단 넣어놓고 부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만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총 몇 개인지 모르겠네. 일단 넣으면서 시알려 볼게요. 꽁알이 총 10개입니다. 얘가 지금 좀 생김새가 좀 특이하죠? 얘도 잡아먹어야 되는데 원래 얘가 지금 예전에 백봉을 키웠을 때 나왔던 그 중간 개체예요. 이게 그 뭐라 그러죠? 한 4세대 좀 내려왔는데도 그게 여기 백봉 털을 가지고 지금 청계 벼슬을 가지고 그리고 다리는 어떻게 되나? 발가락 개수가 보자. 보면 발가락 다리에 털도 있죠. 발가락 개수는 4개입니다. 5족이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10개를 넣었어요. 하나 어디 갔니? 여기 있고. 저 이렇게 10개입니다. 네, 오늘 날짜로 10개를 넣어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화일수도 어떻게 되는지 지금 잘 몰라요. 모르고 일단 추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떡밥들은 어떻게 다 해석을 할지. 문제는 저번에 관상용 닭 유정란을 아버지께서 받아오신 거 전부 다 무정란이었어요. 유정란이 아니었습니다. 일단 그거는 해소했습니다. 실패. 다시 말씀드리면 실패. 유정란인 줄 알았는데 무정란이었다라는 거. 오늘 이따가 거위 유정란도 검란을 해야 되는데 여기 일단 막아놓고 먹이도 좀 주고 저쪽에 중간에 애들이 넘어가지 못하게 벽돌도 방비를 하고 나중에 새끼들이 이리저리 돌아다니면 안 되니까 이렇게 방비를 좀 해놓고 벽돌로 분리를 해놓는 거죠. 벽돌 두 개 딱 맞네요. 이쪽에는 먹이를 놔둘 거예요. 똥은 저기서 싸라는 거죠. 네. 그러면은 좀 더 나을 거예요. 저번처럼 위험한 일은 없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예수야. 잘 품고 있어.
그리고 여기는 막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의 버전이 되는 거죠. 왜 나가려고? 안 돼, 나가면. 이, 내가 일부러 껌을 줬는데, 너 껌알을 줬는데, 니 나갈 생각하네, 안 돼. 그러면 안 돼. 나 들어가 있어. 이따 다시 올게. 앞으로 막으러 올게. 일단 돌아왔을 때 한 마리는 죽었고 한 마리가 지금 아직까지 다리가 좀 상태가 안 좋아요. 일단 물을 지금 제가 직접 급여를 해주긴 했는데 지금 적절히 농장에 있는 그 친구보다가 좀 더 상태가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농장에 있는 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 발로 서가지고 살짝 다리를 짚기는 하는데 쟤는 다리를 아예 못 짚고 쓰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일단 며칠 더 지켜보도록 할게요. 거의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저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자연적으로 회복이 될 때까지 한번 기다려보고 일단 뭐 안 되면은 일단 뭐 어쩔 수 없는 방향이겠죠. 이게 저는 살 수 있는데까지 한번 관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계속 살펴보고 시간 날 때마다 물도 급여해주고 또 자료도 급여해주고 그렇게 자연적으로 회복이 될 수 있을지 한번 관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